제가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 아 상상도 못하겠어요. 나 이건 좀 투머치예요. 투머치. 투머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일창 도희창입니다. 여름이어서 많은 분들이 티셔츠 좀 리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머슬핏 티셔츠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 입으시는 옷이 머슬핏 티셔츠인데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머슬핏 제품들을 입어보고 원단도 한번 느껴보고 핏감 그리고 사이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머슬핏 왜 머슬핏일까? 일단 머슬핏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베크롬비 제품 중에 머슬이라고 적혀있는 머슬핏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기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베크롬비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한번 핫했던 적이 있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좁은 어깨 라인과 그리고 너무 짧은 소매 가슴과 등 쪽은 굉장히 조이는데 이 몸통 쪽은 굉장히 좀 널널하게 나온 제품 그래서 머슬핏이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핏이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실제로 유명하던 한세기 보디빌더들도 이제 아베크롬비 제품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핏의 어떤 예시가 됐는데 그래서 머슬핏 기원이 저는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머슬핏 브랜드를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버전부터 비싼 버전까지 일단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트 모드 사이 제품인데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보다 좀 많이 허접합니다. 네, 택도 솔직히 말해서 되게 허접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착용한 제품이기도 해요. 원단감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좋아요. 특양면이라는 거 원단을 사용한 건데 일단 특양면의 장점은 텐션감이 좋고 도톰함이 특징이에요. 일단은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스트모드사의 XL 사이즈고요. 과한 머슬핏이 아니어서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티셔츠에서 좀 몸이 좋아서 잘 꽉 끼는 듯한 느낌? 저는 평상시 105 사이즈를 입는데 조금 더 머스큘러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은 핏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XL 사이즈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 부분도 그렇고 소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원단이라 해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원단에 박음질만 해가지고 제작된 제품이죠. 다음 제품이 피지컬 가방 제품인데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되어 있는 제품도 있겠지만 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서 리뷰하는 거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돈이에요. 돈 목 부분에 립이 추가되었고요. 이런 것도 돈이에요 사실. 돈이죠. 이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저기 부채꼴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핏감은 다 제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지컬 가먼츠 머슬핏 티셔츠고요. 청바지를 진을 입고 있는데 이 제품에 진을 입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소재는 일상복에 어울리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될까 싶긴 해요. S레저 룩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편안한 조거 팬츠랑 뭐 그런 거 입었을 때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요. 피지컬 가방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S레저 룩에 맞게 조거 팬츠에 이런 느낌. 네, 청바지랑 어떤 일상적인 느낌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버릭인데 여기는 로고가 없네요. 근데 이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 브랜드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버릭은 일단은 무지입니다. 일단 매버릭 제품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매버릭 제품이고요. 라지 사이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라지 사이즈인데 감이 다른 브랜드 엑스라지 감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소매는 이렇게 짧은데 기장은 또 이렇게 길어. 그냥 그게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핏감이 다 그래. 왜 기장은 겁내 긴데 짧냐고요. 원단값들잖아요. 그냥 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착용할 거면은 이렇게 넣어있다는 지 넣어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재 느낌 날 것 같고 저 같으면 수선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텐션감 있다는 건 이 팔목을 굉장히 좀 꽉 조여주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좋아요. 거기다가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땀 흡수 잘 될 것 같고 진명 브랜드들이 다 목이 좋게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진명의 인싸 브랜드 덤브스트럭 라지 사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덤브스트럭 제품이고요. 덤브스트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고 이 제품 같은 라지 사이즈인데 저 같은 경우는 X라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쪼입니다. 핏 안 통할 것 같아요. 지금 핏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베크롬비 머슬핏 제품이 느껴지는 그런 어깨 라인과 기장과 쪼인 정도입니다. 너무 쪼이고 그래도 비례감은 그나마 다른 제품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 원단감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코튼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텐션감 있고 원단감이 좋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사이즈 작게 산 것 같고 105 정도 입으면 엑스라지는 가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머치한 머스큘러함을 뽐내는 그런 실루엣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매를 할 거면은 한 사이즈 업을 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격대도 뭐 38,000원이니까 사이즈만 한 사이즈 없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라 제품입니다. 자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머슬핏 티셔츠보다 약간 니트 느낌에 가까운 티셔츠인 것 같아요. 팔만 뜨면 바로 그냥 도토리 보일 것 같습니다. 42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인데 한번 제가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라 제품인데 제가 자라 사이트에서 가장 머슬핏에 가까운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 오히려 머슬핏보다 더욱더 실루엣이 극대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소매가 거의 없다시피 한 느낌이고 겉에 바로 삐져나오는데 이런 느낌이고, 제목 필수입니다 이거. 이거는 젖꼭지가 왜 이렇게 잘 보이냐고. 일단은 느낌은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착용하시기. 옛날에 박진영 씨 투명 비닐바디 있잖아요, 그 시절 때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 이건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라운드숄더로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젖꼭지 때문에. 발을 이렇게 하면 젖꼭지가 모여가지고 제가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 상상을 못하겠어요. 모델샷은 멋지던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가격대가 4만원대가 넘는데 머스핏은 한국이 잘 뽑네. 나 이건 좀 투머치예요. 투머치. 다음 브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랜드 이제 뮬라웨어인데, 뮬라웨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운동할 때 퍼포먼스 향상이라든지 땀 흡수력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재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레귤러 제품인데 이게 막 어깨가 좁아 보이지도 않고 조그 팬츠랑 이렇게 애슬레틱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착용해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일단은 라지 사이즈인데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뮬라라고 적혀있고 로고도 되어있고, 여기다 돈입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되어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되어있고 밑에도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이 되어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 운동을 하실 때,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제품들은 도톰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더울 것 같고 기능성 원단이 되는 제품을 착용하시는 게 오히려 운동할 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걸로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스카이블루 컬러를 착용해봤는데, 네, 이것도 예쁩니다. 운동할 때 굉장히 제격인 것 같고요. 핏감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이 뮬라웨어에서 탐나는 게 바로 이 제품인데, 운동용으로 헬리닉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옛날에 시즌적으로 1970년대 아놀드 슈왈제네거 골든 에라 시절 때는 헬리넥을 입고 실제로 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운동용으로 왜 헬리넥이 많이 안 나오지 싶었는데 뮬라웨어에서 마침 이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헬리넥에 어떤 헤리티지가 섞였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착용을 해봤는데 좀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이렇게 헬리넥 입고 운동했을 때 또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헬리넥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목 부분이 열 수가 있으니까 좀 답답함도 없고, 신소재를 사용해가지고 핏감도 좋다 보니까 멋지게 좀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통기성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원단감도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동할 때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슬핏 티셔츠들이 좀 다양하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 일상복으로 입을 용도의 머슬핏인지 운동용으로 입을 때 입을 머슬핏인지 정해야 될 것 같고, 일상복으로 입을 때는 차라리 저는 그냥 이런 무지 제품들을 추천하고요. 운동용으로는 실질적으로 기능성을 갖춘 그런 머슬핏이 운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 이거 입고 겨드랑이 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헬창TV의 창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머슬핏도 결국에는 몸이 좋아 어울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